엄마랑 브이로그. 오늘 10일 토요일 5시 15분입니다 왜 일찍 일어났냐면 일요일에 있을 일본 프로 출전하는 성엽이 응원을 하도록 제가 오늘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속옷만 챙겨갑니다. 어차피 가서 이틀밖에 안 있을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이! すごいですね. 아, 공항 도착. 9시 30분 비행기인데 6시 반에 도착했다. 아, 우동 지리주.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 ですね. 아, 드디어 일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조용히 해야 돼요. 도쿄의 갱남. 여기 어디죠? 롯본기? 롯본기. 내가 홍록기는 알아도 롯본기 몰라요 사실. 저는 그냥 몰라. 저는 그냥 전광판에 도라에몽 좀 나오고 뭐 짱구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막 갸루상? 갸루 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일단 성엽이랑 하면 아마 저녁에 만나지 않을까?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쌍남자 특 목적지 없음. I can eat until tomorrow. Oh! 하이 하이 하이. 투게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상남자 특. 아, 하이 하이. 마트 고유이타시마스. 아, 스몰 스몰. 소. 작.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청포도 들어있는 거네. 맛있네. 좀 달긴 하다. 이제 한 2시간 돌아다녔는데요, 언어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요. 공항에서 했어야 되는데 유심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도 안 돼서 진짜 일본에서 처음으로 먹는 술이거든요. 진짜로 살면서 진짜 고생해가지고. 맹물 맛이야. 라면의 신으로서, 라신으로서. 오케이. 아.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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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 마켓이네요. 한국 마켓이고 아, 막걸리도 있네. 만약 지평선 막걸리 있으면 바로 사는데. 이건 못 참지. 평선 막걸리. 아카스. 하남자트 테라사. 봉투 필요하세요? 네, 봉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미카예요? 미카? 미구예요. 미구? 네. 아, 미구님. 네. 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제가 어떻게든 저희 집에 찾아가서 해드릴게요. 네네. 네, 연락처 받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감사해요. 저희 감사해요. 저희가. 제가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야림. 일단은 여기 저녁에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G스탑? 미니스탑이요. 알아 임마. 미니스탑에 가서 좀 대충 사왔어요. 이거는 뭐 도시락인데 뭐 족발인가 모식이랑 밥, 일단 밥이 있어서 샀고 라면은 또 제가 라면 진짜 알죠? 제가 라신이잖아. 라신. 라면에 진짜 일가견이 높은데 일본의 라면의 맛을 제가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내용물이 되게 많고 이거 면이 좀 이상하네. 이거 보세요. 호텔이라 에티켓. 상남자 특 선보다 아래다. 아 뜨거워 씨. 아, 그 겐쟁 라면 맛이 딱 나네. 국물은 오케이. 근데 면. 합격도. 내 스타일은 아니고 타지에서 자기 자국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죠. 야, 이제 어린이 가격 확 나왔네. 야, 본 지역이 일주일 전인데 반 바뀌었네. 이제 또 이제부터 갈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 아예 못 마시지. 아니요, 저는 저기 내일까지는 좀 마셔요. 왜냐면 내일 저녁에 시합이어가지고. 아, 너 길게 안 하나 보다. 네. 난 이틀 했는데 이 단수를. 뭐 그렇게까지 하셔도 사실 됐어요. 아 진짜? 나 이미 이틀... 뭐지 몸이 다 나오신 상태였어서. 어떠냐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신경 쓰이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그 중국에서 온 사람? 아 못 왔어요. 아 네, 비자 승인이 안 돼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승부의 세계. 아니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 명이 왔어요. 아, 다른 진짜? 사람이 헝가리에서. 개척 때도 심지어 못 봤는데. 아, 갑자기? 오늘 갑자기 도착했대요.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경쟁사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아놀드 클래식에서 이겼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참전하고. 아 진짜. 근데 어차피 올림피아 목표라면 한 번쯤은 만났어야 됐다. 아니 근데 이게 상금인가? 네. 아, 1등 얼마나? 2만 불. 와, 씨 바디빌딩에서도 2만 불. 세다. 네. 와 죽인다 성엽아. 나이스다 나이스. 아니 일본이 가까운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아유 진짜 힘들어. 이게 영어만 상관없거든 형은? 근데 일본어가 진짜 그게 아니라 그 저도 느끼기 진짜 바보 된 거야 느낌. 이제 가서 음식 주문할 때도 그러니까 야 이거 잘해 형이. 뭐 할 건 없고 와서 그리고 끝나고 또 뭐 와주신 거 봐요. 누구랑 다르지. 그러네라. 장면 봐봐. 음악 할게 그러고 마지막에 KTX 타고 가면 되나? 아, 일단 오늘 이번에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기운만 빠지네요. 굉장히 이웃나라인 줄 알았는데 편의점 한번 갈 때도 화장실 한번 갈 때도 뭐 물어볼 때도 왜 칭얼거려. 들어가시마스. 김치가 있어야 뭐든지 맛있겠죠. 잘 드셨어요? 네. 이거 계산해 주시고. 네. 아, 그리고 어제 저희 그 한 거 아니 갚은 거예요. 갚은 거니까 이 좀 그리고 어제 진짜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여기 이게 전데. 네. 오. 그 보지 마세요. 일본에 한국의 문화 이해를 못할 수 있어. 맞잖아. 너 집문서 날렸냐? 너 같으면 소리 꽥꽥 지르는 브이로그 너 보여주고 싶어? 장충동 완조발보쌈.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나는 선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를 희생한 거야. 인정하겠습니다. 맞잖아. 인정? 어, 인정. 여기가 140년 전통의 장어집이래요. 맛있긴 맛있다. 와, 색깔이 죽인다. 아, 밥도 맛있다. 그 뭐야, 일본 오면 꼭 가봐야 된다고 해서 진짜 가기 싫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카페 가야 된대요. 모시기 뭐 메이드 카페인가 모시기. 진짜 저는 가져간 적이 없고 잘 모릅니다. 난 오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조를 지키는 남자예요. 감사합니다. 같은 걸로. 3, 2, 1. 사진? 네! 에, 고주린은 뭐 시나이노? 시나이노? 오이시. 에, 시나이노? 아, 예. 하이. 네스코 잘 만들었다. 어, 여기 다 있네. 이 만화를 해서 얼마나 더 많이 벌었을까, 그치? 아, 먹고 합시다, 먹고. 다 13분이에요. 곧 시작이라서 대충 이렇게 저녁 때우고 들어갈 것 같은데. bombaça. Yes! Fuck the law! Yes! Come on! 장성엽 멋있다! 장성엽! 원하면 풀었어? 호목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안주할 줄 알았더니 지도 주저한다고. 맨날 강민이 뭔가 뭐시기 한다 했더니. 아니 강민 전 단계까지 강민이 엎드렸잖아. 저는 딱 이제 크리스찬으로 쓰니까 무릎까지. 어제 기분 너무 좋겠다. 이게 무대에서 보면은 저기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뭐 하나 소리가 뚫고 나와. 아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에 2박 3일 체류하면서 뭐 되게 재밌는 일도 있었고, 어쨌든 약간 좀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생 성엽이가 재팬 프로에서 1등을 하면서 당당하게 올림피아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많이 갔고, 재밌었던 그런 썰들이 많거든요. 제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크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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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메 찐.